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지난 10월 내수 4,338대, 수출 14,920대 등 총 19,258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5.6% 가한 수치다. 내수 시장에서는 스포츠 유틸리티 QM6가 2,007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중형 세단 SM6도 475대가 팔려 6개월 연속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 쿠페형 SUV XM3는 전년 같은 달보다 94.4% 가한 1,540대가 판매돼 실적에 크게 견인 역할을 했다. 지난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XM3 이텍 하이브리드가 약 5,000대의 사전 계약 물량에 대한 고객 인도를 시작하며 297대의 실적을 올렸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시속 5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G 전기차 모드 주행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쿠페형 SUV XM3는 전년 동월 대비 94.4% 가한 1,540대가 판매돼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중형 세단 SM6도 전년 대비 38.5% 가한 475대를 판매하면서 10월 판매의 한몫을 차지했다. 최근 르노코리아가 출시한 고객 선호 사양들로 상품을 새롭게 구성한 SM6 필 신규 트림이 전체 SM6 판매의 62.3% 차지했다. SM6 필은 기존 LE 트림과 비교해 가격은 94만원 내리면서도 LE 트림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했던 기능들 대부분을 기본 사양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수출은 전년 대비 125.2% 가한 14,920대가 선적됐다. XM3는 총 수출 대수 12,388대 중 하이브리드 모델이 6,875대로 약 55% 차지했다. 이에 QM6도 전년 동월 대비 41.9% 가한 2,449대를 선적했다. 이래서 10월 누적 판매는 내수 43,825대, 수출 98,806대 총 142,631대로 전년보다 39.6% 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SM6, QM6, XM3 가솔린 모델은 이달 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내수 시장에서 연말까지 꾸준한 판매 신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